지금부터 요 이제 타이틀 애니메이션으로 요 글씨가 요렇게 파란색 바가 이렇게 나오면서 글씨가 보여지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획만 어떻게 한다면 타이틀 애니메이션 가지고 진짜 퀄리티 높게 첫 부분 타이틀 제작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만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레이어를 보기만 하더라도 어이고 레이어만 봐도 지금 애니메이션 들어가져 있는 거는 자, 쉐이프 레이어의 스케일 애니메이션하고 포지션 애니메이션. 포지션 애니메이션하고 스케일 애니메이션 두개 들어가져 있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라는 요 글씨에는 마스크 패스 애니메이션 요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 애니메이션이 세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도 요거 이제 천천히만 하면 생각한 대로만 움직일 수 있게끔만 여러분 뽑아만 주면 뭐 되겠지.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지? 자. 지금부터 요거 만드는 방법을 보여줄게. 만드는 방법은 일단 자, 컴포지션을 새로 하나 만드는 거야. 단축키는 컨트롤 N이라고 그랬어, 그지? 컨트롤 N이라고 그랬고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어서 컴포지션을 시간은 그렇게 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3초. 3초. 한 3.0으로 입력을 하고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는 30프레임에서 OK 눌러줄게. 그러면 이제 컴포지션이 하나 생성이 되고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글씨 어떤 글씨를 보여줄 것인지 어떤 글씨를 보여줄 것인지 써주면 돼. 여기에 뭐 한글로 써도 되고 자 멀티미디어 콘텐츠 1기 여러분들 지금 수업하는 게 요거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콘텐츠 1기에 뭐 스케일 뭐 글씨 여기 캐릭터 패널에서 글씨 크기 이렇게 키워줘도 되고 글씨 크기를 이렇게 키워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레이어에서 S 눌러가지고 S를 눌러서 스케일로 이렇게 조절을 해줘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자 이번에는 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1기 놔두고 그 위에 자 네모 박스를 하나 만들어줄 건데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네모 박스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마스크가 들어가죠. 마스크가 들어가지기 때문에 레이어 선택을 여기 밑에 빈 공간 클릭을 하고 네모를 그려주게 되면 자, 요 위에 글씨가 이렇게 남아있게 되지. 그래서 전체 좀 크게 하나 만들어주고 위에 덮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나서 요 쉐이프 레이어 요 파란색은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오면서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서, 자, 요 정도가 옆에 이렇게 남아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거라서, 자, 이거를 어떻게 주면 되냐. 일단, 중심축이 여기 가운데, 요 쉐이프 레이어의 중심축이 지금 여기에 잡혀있는데, 이 중심축을 왼쪽 모퉁이에다가 먼저 옮겨주고, 자, 펜 비하인드 툴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 포인트 중심점을 맨 왼쪽에다가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셀렉션 툴로 자,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먼저 줄 거니까 P 누르면 포지션 이렇게 뜨고 처음에는 오른쪽 안 보이는 데 있다가 안 보이는 데다가 이동을 시켜놓고 포지션 토글을 눌러줘. 그 다음에 1초 뒤에 왼쪽으로 내가 이동시키고 싶은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주고 그러면 1초 동안에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그지? 애니메이션은 반드시 A 포인트하고 B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사이 애니메이션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렇게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이즈가 요만큼 줄어들어야 되니까 S를 눌러서, 자, 처음에 요 100%인데, 요 100%도 보면은 지금 두 개의 숫자로 나눠져 있는데, 앞에 있는 건 X축이고, 두 번째 있는 건 Y축이야. 얘는 가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고, 얘는 세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자, 우리는 가로 사이즈만 줄어들게 해줄 거기 때문에,
먼저 constrain 요 링크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없어져. 그래서 X하고 Y를 따로따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100%인 상태에서 토글을 눌러주고 1초 뒤에 이동을 한 이동이 끝난 시점에 여기 X축만 이렇게 줄여줄 거야. 이렇게 이 정도로. 그러면은 얘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자, 점점 작아지는 도형이 점점 작아지는 모양으로 이동하는 걸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이제 요 큐브가 요 이제 렉탱글 요 쉐이프 툴이 지나가면서 글씨가 이제 보여지게 될 거야. 여기 앞에 부분은 안 보이고 처음에도 안 보이다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주면 되냐? 자,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 부분에서 이제 글씨가 여기 위치 뒷부분에 가려지는 위치에서 요 텍스트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렉탱글 툴로 여기 이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자, 여기만 보이는 거고 여기는 글씨가, 여긴 글씨가 있어도 안 보여진다는 얘기지. 이 부분만 마스크로 씌워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요 마스크 1번을 삼각형 눌러서 보면 마스크 패스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앞에 토글을 눌러주고 뒤에 이제 1초 뒤로 이동을 해서 셀렉션 툴로 요 두 개의 점을 여기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선택을 해주면 복수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 끝나는 지점까지 이동을 시켜주면 돼. 자, 그럼 애니메이션이 어떻게 들어가지느냐? 자, 처음엔 안 보이다가 네모 박스가 들어가고 네모 박스가 사라지는 지점에서부터 글씨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지. 이렇게. 그지? 요 애니메이션. 자,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요렇게 해서 뭐 만약에 뒤에 좀 여운을 남긴다고 치면은, 자, 내가 두고 싶은 위치에다가 두고 단축키 N을 눌러주면 작업 영역이 여기까지 와줘. 끝점이. 그리고 나서 자, 플레이를 시켜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뭐 여러분들 뭐 파워포인트 같은 거 하면 파워포인트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조금 어렵지, 이제 파워포인트보다는 어려울 거야. 근데 영상에서 이런 거 간단하게 넣어주는 거, 앞에 넣어주는 거 하나로 느낌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자, 이런 거 한 번씩 만들어 보면 돼. 자, 여기에서 뭐 여기에서 더 추가로 더 들어간다면은 글씨가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 쉐이프 레이어 스케일 툴을 스케일 애니메이션을 더 주는 거야. 자, 일단 한 15프레임 정도. 15프레임 정도는 요 스케일이 요 그대로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멈춰 있다가 이 15프레임 뒤에 또 쫙 벌어지면서 글씨를 가리고 그 네모 안에서 글씨가 나타나는 거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자, 일단 여기서 15프레임 동안은 요 스케일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add or 또는 그러니까 추가를 하거나 지울 수 있는 그 키프레임을 추가를 하거나 지울 수 있는 요게 아이콘이 있어. 마름모처럼 생긴 거. 얘를 여기다 한 번 더 눌러주고, 그럼 현재 이 수치에 맞는 키프레임이 여기에 생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뒤에 1초 정도, 1초 뒤에, 아니다, 한 15프레임 뒤에 얘 스케일이 다시 한 90 좀 줄여볼까. 자, 요 정도 맞춰주고, 그러면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지. 이렇게 해서 글씨를 보여주고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가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글씨가 나오는 거야. 여기에 또 글씨를 하나 써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글씨가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줄 거거든. 그러면 자, 요 파란색이라는 네모는 일단 안 없어질 거니까 요 글씨를 요 파란색 네모 쉐이프 레이어 요거 밑에다가 놔주고, 그리고 포지션 애니메이션으로 위치 처음에 첫 위치 토글을 눌러주고, 그 다음 한 15프레임 뒤에
얘를 올려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처음에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글씨도 앞에 부분까지 보여지기 때문에 맨 처음으로 가게 되면 글씨가 이렇게 보여.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글씨가 보이고 자, 글씨가 이렇게 섞여버리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요 빨간색 요 텍스트 레이어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요 빨간색 부분을 자, 앞에를 인점을 잡아서 끌고 와주면 돼. 여기까지. 시작하는 글씨가 시작하는 요 위치까지. 그러면 앞부분에는 글씨가 안 보여. 그지? 그리고 글씨는 어디서부터 보여지냐? 여기 애니메이션으로 위에 올라오는 그 시점. 여기부터 글씨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야. 그지? 자, 여기 이렇게 올라가지고, 자, 글씨를 또 하나 집어넣는다고 치면은,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다 놓고, 얘는 포지션을 여기서부터, 쟤는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밑으로 내려와서, 잡아주고, 레이어 위치만 쉐이프 레이어 밑에다가 놔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똑같이 이 레이어도 보여주는 위치는 여기서부터 인점만 옮겨주면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모 박스가 들어오고 글씨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려진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그지? 위아래로 나타나고 점점 요 쉐이프 레이어가 여기서부터 자 오퍼시티 투명도가 불투명도가 100에서 0으로 간다면 이렇게 보여지는 거야. 가려지고 이렇게 그지? 자 요런 이제 요런 걸 만들어줄 수 있어. 지금 막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배치하고 움직이는 거 보여지고 안 보여지는 거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봤는데 이런 걸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 마지막에 타이틀이 어떻게 보여질 건지를 먼저 짜는 거야. 기획을 마지막에 자 어떤 글씨가 이렇게 보여질 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 부분은 어떤 애니메이션 이 부분은 어떤 애니메이션 이거를 따로따로 또 지정을 해주는 거야. 처음부터 지금 나처럼 막 그냥 하나하나씩 추가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진짜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아예 처음에 디자인을 다 해놓고 기획을 다 잡아놓고 들어가게 되면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까지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거 보면서 참고하고 그리고 이따가 요거 한번 만들어 보고 알겠지? 자 여기까지.